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함안에 고향에 왔는데 비가 진짜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오는 중간중간에 비가 막 심하게 왔다 그쳤다 이거를 엄청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저 충청도하고 경북 쪽은 예, 피해가 심각합니다. 예, 산사태도 나고 또 여러가지 인명사고도 났는데 빨리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과에 와보니까 여기는 남부지방이라 가지고 아직 비가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좀 내렸는데 지금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내리면은 이 제방이 뭐 넘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뭐그 상태는 아니고 지금까지는 지금 간헐적으로 예, 집중적인 그런 소나기처럼 확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쳤다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살 무섭죠. 예, 큰 바위도 이 굴러내려옵니다. 물이 그 정도로 이 물살 속도가 세기 때문에 절대 이런데 이런 날에는 이제 물가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도 이 빠른 물살에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처갓집 마을에 왔는데 예, 지금 비 피해가 좀 있네요. 예, 어제 밤에 폭우가 좀 내리면서 이렇게 흙담 담벼락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예, 흙담 이게 비에 젖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 손으로 밀어도 푹 예, 넘어질 정도인데 지금 위에 지금 남아 있는 게또 추가로 이렇게 무너져 떨어질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옛날에 돌하고 흙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린 그런 토담 흙담인데, 예, 이거를 보면은 여기 지금 그 컨테이너 예, 임시주택 거주하시는 분께서 토담 옛날 토담 위에다가 또 새로운 흙으로 이렇게 흙을 더 쌓아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옛날 토담이 이제 약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자꾸 무거운 새 흙을 얹으니까 또 비도 오고 이렇게 밑에 아래쪽이 이제 젖어서 토담이 약해져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람도 그렇게 세게 안 불었는데 이렇게 힘없이 그냥 한 10m 조금 못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이제 일부를 저렇게 치워 놨습니다. 돌을 치워 놨는데 저게 넘어져서 이제 통행을 막죠. 위험하고. 예, 토담 흙집 보면은 이렇게 용마루를 만들어 가지고 토담이 비에 안 젖도록 이렇게 해야 토담이 안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용마루가 없으면 비 오면 바로 젖어 버리죠. 이 집은 지금 컨테이너 하우스 여기에서 빗물이 예, 지붕에서 빗물이 계속 토담 흙담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흙담이 젖어버리죠. 더 많이 젖어버리죠. 예, 지붕에 있는 물까지 여기 다이렉트로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토담이 이제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흠뻑 젖어서 이제 예, 무너진 거죠. 예, 이 담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뭐6.25 전쟁 끝나고 다이 동네 지은 집들이라 가지고 예, 오래됐죠. 예. 도저히 사람 인력으로 안 돼가지고 포크레인을 불렀습니다. 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담도 다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을 안길인데 무너지면 사람 지나가다가 다칠 우려도 있고 또 추가 붕괴 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비가 뭐 오늘 내일 뭐 계속 온다니까 예, 빨리 예, 담장 흙담 모두 철거를 하는 게 예, 잘한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남아 있는 예, 흙담도 예, 포크레인으로 과감히 예, 철거를 했습니다. 예, 살짝만 갖다 대도 툭 무너지죠. 예, 그 정도로 이 흙담이 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옆에서 밀면은. 야, 이 포크레인이 다행히 오늘 일요일인데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연락을 하니까 한 20분, 30분 만에 바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 주인 아저씨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동네 사람 거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포크레인을 불렀습니다. 이게 요새 시골에 사람도 없고 옛날처럼 뭐 청년들 막 20명, 막 30명 불러서 하면은 사람 인력으로 뭐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다 시골에 노인네들밖에 없거든요.
점다 해봐야 뭐다 한갑 넘으신 거죠. 예, 포크레인이 오니까 일이, 예, 진도가 척척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막고 있는 저 돌하고 흙을 다 치우고 한 곳에 지금 모아두고 있습니다. 예, 저 옆에 옛날 흙담도 지금 무너뜨립니다. 예, 잘, 너무 힘이 없죠. 예, 갖다만 대도 쓰러집니다. 곧 쓰러질 흙담이었기 때문에 뭐 사람이 힘으로 밀어도 이렇게 쓰러질 겁니다. 예, 다 걷어내고, 예, 안전을 위해서 딱 걷어내는 게 맞고, 이제 흙담은 안 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흙담 이거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또 태풍 불고 비에 젖고 이러면은 새로 쌓은 흙담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뭐 펜스를 그냥 치는 게 낫죠. 만약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라면은 펜스를 치든지 아니면은 나지막하게, 예, 뭐 요새 시멘트 담장은 잘안 하지만은 아예 담장을 없애버리거나, 예,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여기 나온 흙하고 돌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보니까 막 지금 한 10m 정도, 10m 넘겠네요. 그 정도를, 예, 흙담 철거를 다 했습니다. 다행히 이 흙담이 컨테이너 쪽으로 넘어졌으면 컨테이너가 좀 손상이 됐을 건데, 예, 마을 길 쪽으로 넘어져 가지고 큰 피해나 사고는 없습니다. 오늘 저 주인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예, 이제 다 치우고 깨끗해졌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마을 길인데, 예, 흙은 좀 남아있지만은, 예, 이제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한 시간 정도 만에 작업 다 끝났습니다. 다행히 여기 포크레인 기사가 오늘 그 비상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빨리 와가지고 빠른 작업이 됐습니다. 예, 포크레인은 여기 보시면은 셀프로 자기가, 예, 트럭에 싣고 내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엄청 무겁죠. 지금 앞 타이어가 트럭이 들리려고 하는데, 예, 오늘 작업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이제, 예,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을길이 좁아가지고 이 포크레인 트럭이 들어올 때 백으로, 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길이 이렇게 좁으면 상당히 공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 걷어낸 흙과 돌이 엄청납니다. 대략 봐서는 덤프트럭 한 대는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예, 이제 철거를 다 마치고, 예, 이제 안전하게 주민들이 통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비 폭우 피해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